밤 11시경입니다. 저 앞에 신호등 녹색, 그 다음 신호등 녹색. 청상 들어갑니다. 밤 11시 41분이네요. 네. 속도 한60 근처로 가는데요. 아, 속도 좀 낮추시네요. 네, 53 낮춰서 가십니다. 네. 다음 신호등 녹색이에요. 52. 이렇게 쭉 가면 되죠? 근데 이거 뭐야? 50도로 해서, 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자, 어디? 언제? 자, 여기서 갈 때요. 여기. 요 사람이요. 조금 더 뒤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갈 때, 사람 여기 있네요. 그리고 쭉 가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 것 같네요. 나는 내 신호에 갔고, 주변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 스마트폰 보는 것 같죠? 예. 어떻습니까? 아, 이 사고. 제 신호가 초록불로 한참 되었고요. 그리고 맞은편 라이트 불빛 때문에 전혀 안 보였어요. 경찰에서는, 아, 선생님 억울하시겠지만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범칙금 발부될 것 같다고 합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데요. 이 개인 택시예요. 조합에서도 차대 사람 사고라서 아, 차에게 잘못이 있다. 근데 저를 무단횡단 하면서 차를 전혀 보지 않고 있나요? 스마트폰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피할 수 없었다 생각하지만 조합에서 제 잘못이 더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다고는 안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일 때, 아, 무단횡단자, 신호 위반 무단횡단 60%에서 시작하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네, 13614 한부처 TV 유사한 듯 보입니다. 13613좀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은편 차의 불빛에 묻혀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지만, 근데 반대철의 차가 좀 멀리 있어서 혹시에 대비했더라면, 그럼 미리 보일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박차에 잘못 없다.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네. 84%는 블박차 잘못 없다. 16%는 블박차에 일부 잘못이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보행자가 어디서부터 보이나요? 저 멀리 불빛이 있는데요. 보행자는 지금 여기쯤 오고 있습니다. 불빛이 멀리 있어요. 멀리 있고 쭉 가면서, 아, 좀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래도 지금 딱 여기. 요 불빛에 가려서 안 보였다? 아니야, 차가 좀 멀리 있는데? 이거 진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야, 이거. 좀 어려워요. 이분께서 말씀하신 변호사님, 지난번에 얼마 전에 올려주신 거요. 13614. 13614. 그거는 이겁니다. 13614는 13614. 같은가 틀린가 보세요. 제가 이 사고는, 100대 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 44%.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56%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아반떼입니다. 밤 10시경이고요. 여기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블박차. 이런. 다시. 네. 아이쿠. 지금은 저 불빛에, 네, 딱. 여기 불빛에 가까워요. 차량 불빛 가깝기 때문에 거기 싹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아, 이거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면은 거부하고 직결심판 받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해서 휴대폰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는 조금 멀어요. 불빛이. 불빛이 좀 멀어서, 아, 이거 직결감 무죄 나올까? 예, 조금 저 불빛이 좀 멀리 있습니다. 근데 밤 11시 40분에
저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무당인다는 사람은 예상할 수 없죠. 예상을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죠. 무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무죄를 만들어내야 돼요. 경찰에서 통고 처분했을 때, 스티커 발부했을 때, 그때 그냥 받아들이면 벌점과 범칙금 4만 원이죠. 안전운전불이행. 그리고 안전운전불이행 10점, 그리고 2주 진단이면 5점, 3주 이상이면 15점 벌점이 부과될 겁니다. 나 통고 처분 못 받겠다. 나 즉결 심판 보내주시오. 즉결 심판 가서 무죄가 되면은 벌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죄가 되면은 벌점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러면서 불리해지는 게 있습니다. 범칙금 내는 건 자료에 안 남아요. 근데 즉결 받아서 유죄가 되면 벌금 10만 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게 벌금 하나 올라갑니다. 한 칸으로 올라갑니다. 벌금 전과 기록이 하나 올라가요. 그게 나한테, 그러니까 액수가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벌금 전과가 한칸 남는다는 게 이제 불이익이 될수 있죠. 그 불이익을 감수하신다면 두고두고 아쉬움 남기지 않기 위해서 즉결심판 가보세요. 즉결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럼 정식 재판 청구해 보세요. 7일 이내에. 이번 사고, 어쩌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진짜 획기적인 판결이 나올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죄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벌금 전과 10만 원 나올 거, 기록에 남을 거 각오하고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